사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는 향가의 벗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김용의 TV는 작고 힘이 약하나 할 일이 많은 TV입니다. 전파도 잘 되지 않는 TV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놀라운 내용이 한국과 일본, 미국까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공유가 그동안 담장 아래 봉숭아꽃 같이 소외되고 있었던 우리의 노래, 민족의 향가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내용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류지 12글자가 정확하게 1400년 만에 풀렸습니다. 결과는 향가였습니다. 풀이된 결과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토쿠 태자님을 마주보며 길게 탄식해야 하고, 태자를 아직 대면하지 못했는고. 사람들아,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태자를 마주보고, 때에 맞추어서도 태자를 마주보자. 12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파고 들어가 이러한 내용을 끌어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번거로운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기고문을 통해서 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인 결과 12개의 글자는 향가 제작법에 완전히 일치하였습니다. 가야에서 만들어진 뜻발의 법칙이라고 하는 향가 표기법이 일본으로 건너갔고, 그 표기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고대 한국어로 불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눈물가였습니다. 눈물가란 향가의 한 종류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망인의 생전 업적을 기리는 노래입니다. 망인의 영혼이 저승바다를 건너갈 때 눈물가를 불러서 떠나가는 망인을 붙잡고 떠나지 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림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당연히 향가의 내용과 무언가 관련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림을 보아주십시오. 향가를 연구해온 저의 시각으로 보면은 향가 시대 사람들의 내세관을 그린 작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와 일본에 살던 사람들은 영혼이 새가 되어서 날아간다는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림 속의 새는 망자의 영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려진 곡선은 강으로 풀이됩니다. 새가 날아서 물을 건너 멀리 날아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혼이 새가 되어 떠난다는 내세관을 보여주는 민속품이 있습니다. 사진은 진또배기입니다. 오리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영혼을 상징하고 있을 것입니다. 민속 연구자들께서 진또배기를 향가라는 시각으로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울산, 죄송합니다. 이것은 울산에서 발굴된 벼시 달린 오리입니다. 벼슨 그닭 벼슬을 말합니다. 이러한 벼슬 달린 오리 토기가 우리나라 남부 낙동강 좌측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견되고 있답니다. 저는 이 벼시 달린 오리를 당시에 소국의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벼시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새는
오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루미도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향가, 공무도화가 그 배경 기록에 두루미가 나옵니다. 배경 기록에는 광리자고라는 뱃사공의 이름이 나옵니다. 광리자고. 그 첫 글자는 두루미곽입니다. 광리자고라는 이름을 고유명사법으로 풀면 두루미 마을의 사내가 높은 곳으로 날아간다라는 뜻으로 풀리게 됩니다. 여기서 높은 곳이란 하늘, 즉 저승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류지 목판에 그려진 새는 쇼토쿠 태자의 영혼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새가 날아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왜 돌아보는 걸까요? 자주 보러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향가의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새는 날아가고 있다가 자신을 잊지 않고 자주 찾아와 뵙도록 하겠다라는 눈물가에 감동해서 뒤를 돌아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가는 망인의 생전 업적을 기려 감동시킴으로써 영혼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기능을 하는 노래입니다. 이 그림과 앞에서 풀이한 글이 서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마녀집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녀집에는 물귀신이 물을 건너가는 영혼을 붙잡아서 끌고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고기를 물귀신으로 보겠습니다. 물귀신은 상상 속의 괴물입니다. 고대인들은 물귀신이 망인의 저승길을 방해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쇼토쿠 태자에게 지금 바다에 물귀신이 있어 잡아갈지도 모르니 저승으로 떠나가서는 안 된다면서 눈물가를 불러 떠나가는 쇼토쿠 태자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태자에게 제발 떠나지 말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가와 물고기 그림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아 주십시오. 향가가 물고기 위에 비스듬하게 놓여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써놓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잘 써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귀신이 저승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압해 주세요. 이렇게 빌기 위해 이런 모습으로 향가를 써놓았을 것입니다. 향가는 고대인들에게 뜻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서 소원을 들어주는 힘을 가진 영물이었던 것입니다. 노래와 그림이 긴밀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림 자체를 향가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입니다. 향가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신라 향가 처용가가 그것입니다. 처용가에서 천연두 역신이 처용의 얼굴을 그려 대문에 붙여둘 경우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인들은 처용의 모습을 그려 문에 붙여놓았습니다. 처용의 얼굴 그림이 향가의 기능을 대신한 것입니다. 호류지의 금당, 석가모니 좌대, 거기에 그림과 글이 함께 있으면서 당시 사람들의 소원을 비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과 글이 함께 존재하는 매우 귀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의 유일한 사례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귀한 작품입니다. 일본은 뜻하지 아니하게 큰 보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과 향가가 쇼토쿠 태자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석가모니 불은 쇼토쿠 태자에게 공양한 것입니다. 그러한 석가모니 불 좌대 속에 다른 이의 명복을 빌기 위한 향가를 넣어두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신불의 노여움을 살 것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쇼토쿠 태자 사망 1년 후, 서기 623년, 황실에서는 호류지 금당에 석가모니 불을 바칠 때 그림과 글을 만들었고, 당시 예법에 따라서 함께 바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악위에 맞을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 안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림과 글이 석가모니 좌대 안쪽에 나무판에 그려져 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 두면 되지. 왜 그런 컴컴한 곳에 두었느냐? 제가 답을 찾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향가 해독 과정을 지켜보시던 도명스님께서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부처님의 곁에 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가에서는 부처님 가까이에 무엇인가를 놓아둘 경우 그것은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절에 가면은 부처님 주변에 소원 성취라든가 사업 성공이라든가 대학 합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염원의 글을 써 어머니들이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서울 조계사 대웅전의 석가모니 불입니다. 석가모니 불앞 천정에 사람들의 꿈과 염원이 무수히 매달려 있습니다. 4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5부입니다. 5부에서는 무서운 사실도 함께 공개됩니다. 1400년 동안 쇼토쿠 태자에 대한 저주가 있었고, 좌대 속의 그림과 향가가 그것을 치열하게 막아내고 있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